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이 또 어딘가 오셨어요. 같이 오셨네요. 어디죠 여기가? 감사합니다. 뭔가 무거운 네, 감사합니다.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이 방을 보면 되게 행복하네. 뭔가 그때 마음이 다시 되살아나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오, 노정원 변호사님이시네. 변호사님 왔다 가셨구나. 어떤 일 때문에 찾아오셨는지 좀 말씀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우리 결혼한 지 한 37년 됐는데. 아, 37년이요? 네, 37년 네. 오래 했어요. 아이들이 다 컸고. 네. 근데 제가 그냥 떨어져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헤어지는 게. 그런 일로 현 변호사를 만난다는 거는 사실 상상을 못했죠.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야 되지? 이제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그분에게 예,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복잡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은희 씨가 아내분을 그냥 모시고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이. 그렇죠. 네, 상담 받아보자. 아내분은 이혼할 지금 생각이 없으시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남편분 먼저 네.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다려주시면은 네. 조금 네. 후에 뵙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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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와서 얘기를 또 쭉 들어봐야 될 테니까요. 왜 그렇게 그 이혼을 좀 생각하게 되셨을까요? 뭐 다른 이유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그거 큰 이유 중에 하나죠. 네. 같이 학교를 운영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건 터지고 나서 사실 예. 학생 수가 많이 이렇게 줄었고 수입은 거의 없어요. 빚이 많아졌어요. 아. 학교가 적자로 운영하고 예. 있어요. 그전에는 나 때문에 수입 많이 들어왔죠. 아, 예. 근데 그 수입은 없어진 거예요. 2년 전에, 3년 전인가 제가 아주 아파졌어요. 온몸이 이 예. 염증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고 그 기간 동안 매일마다 아내가 와서 나를 간호해줬어요. 예. 그런 고마운 마음이 아주 아주 많죠. 네.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도 원래 가족을 사랑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예. 사랑합니다. 근데 결국 내 이런 말 하기가 힘들지만 제가 나중에 죽을 예. 때 아이들이 아빠를 어떻게 말할지 몰라요. 창피하게 만든 아빠가 이젠 작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아주 힘들어요. 아유, 아니죠. 아유. 그러네, 내 아내한테 고맙지만 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예. 다른 방법을 통해서 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책임감 크게 네. 느끼고 있어요. 예. 나 때문이라고요. 모든 게 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혼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혼이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르면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거든요. 아, 그래요? 예. 진짜. 하일 선생님께서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아내분 입장에서 오히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그렇죠. 있는데 아내분께서 이혼을 청구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일 선생님이 아,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네. 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
쉽게 얘기해서 본인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네. 본인이 이혼하자고 하면은 네. 안 된다. 네. 아. 그 법은 맞는 법인 것 같아. 저도 몰랐네 이건. 미국은 유책 배우자도 그냥 이혼 청구할 수 있거든요. 아. 한국이랑 다릅니다. 미국은 예, 개인과 개인과의 문제고 애정이 식으면 그냥 이혼 자유. 아하 그렇구나. 예. 이게 또 나라별로 다르군요. 약간 디테일이. 제가 변호사 일을 했을 때 이혼 문제를 전문적으로 안 했어요. 그래서 이혼했어서 뭐 미국 법을 어느 정도로 알지만 한국 법 잘 모르고 그랬는데 상담하면서 그거 처음으로 들었어요. 저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 제가 이혼하자고 할 수 없는 거 그거 처음으로 들었는데 놀랐어요. 아, 변호사지만 이혼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으셨구나. 그렇죠. 분야가 이혼 전문이 네. 아니니까 좀 당황하셨네. 아, 나는 이제 못 살겠다. 라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을 원칙적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만 이러한 일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안에 이혼 청구를 하지 않고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계속적인 불행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하이 선생님 같은 경우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예. 또 가능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됐는데 네. 만약에 예. 집사람이 아내가 합의 안 한다면 아, 이혼 자체를 합의를 안 한다면요? 네. 그러면 소송으로 일단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으로 가야 돼요? 예, 무조건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예, 이거 저런 거 다 알아보신 거예요. 네, 일단 경우의 수를 다 끝났어요? 다 했어. 네, 아내분의 개별 상담 내용이 또 궁금하네요. 이제 지금 하일 선생님께서 먼저 좀 이혼 이야기를 좀 꺼내셨는데 네, 네. 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아, 지금 저는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주저돼요. 이거 네.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상처가 치유가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될까?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이 지금 있어요. 갑작스럽게 네. 일어난 일이라. 이것이 해결책일까 하는 거죠. 맞아. 이혼이. 그러면 협의 이혼을 할 때 이제 한 사람이 그 협의 이혼에 뭐 승낙을 안 할 경우에는 어떻게 네. 되는 건가요? 결국은 소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자료 문제와 재산분할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한쪽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한쪽은 이혼을 안 하고 싶다는 소송이 되게 외롭지 않아요? 제가 단 하나 좀 염려가 되는 게 뭐 어느 부모나 다 그런 고민을 하겠지만 부모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 주는 상처가 또 있잖아요. 네. 또 이혼 과정에서 또 아이들이 또 결혼 상대자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부모가 또 아이들에게 하나의 짐이 되는 게 아닌지 하나의 상처가 되는 게 아닌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 성인의 자녀들에게도 이혼은 상처입니다. 그렇죠. 예, 네. 엄청난 상처입니다. 네. 예, 실제로 많이 보거든요. 와서 많이 우세요. 따님들, 아들들을 모셔서 아, 어머니 모시고 오셔서 아, 네. 그러니까 그게 저로서는 좀 많이 그게 좀 더 주저되고 네. 아이들에게 좀 상처로 남기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첫째 분만 결혼을 하고 둘째랑 막내는 아직 결혼 안 한 상태니까 네, 저런 걱정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엄마는 엄마네요. 자식들 걱정을 그렇죠. 하시면서. 당연하죠. 그게 가장 네, 역시. 큰 걱정이죠.
아, 명현숙 씨는 책임감이 굉장히 그러니까. 강한 네, 분이네요. 그분 다 책임감이 어마어마하시네. 부모로서의 책임감도. 네.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런 책임감이 굉장하신 것 같아요. 잠깐 상담 그렇게 받았지만 과연. 이혼 합의서 네. 앞에서는 어떻게 하실지. 저도 변호사 일을 하면서 이런 서류도 많이 받고 도착상하게 됐는데 좀 마음이 부담되네요. 그 문구를 이렇게 봤을 때 결혼 생활 첫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그 몇 년간이 딱 영화의 한 스크린처럼 이렇게 막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지금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무거운 종이에요. 저 종이가 지금. 아, 그거 보니까 아, 우리가 살았던 세월이 너무 의미가 없었나? 맞아. 저런 생각 들죠. 맞아, 저도. 들더라고. 애기들 생각이 나서. 먼저 저렇게 쓰시니까 되게 서운하시겠어요. 그냥 막 고침없이 쓰시네요. 내가 찍는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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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어머 이게 거침없이 그냥 결정을 하고 가셨어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찍으시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도장을 이렇게 찍나? 좀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제가 이 사람한테 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었나? 그래서 마음이 좀 많이 좀 무너졌어요. 사실 도장 찍으면서 미안하다 하고 싶었어요. 속으로는 그렇지만 아이고, 도장은 잘 찍네 이렇게. 정말. 진짜 그동안 우리 아내한테 아픔을 준 거를 미안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게 가족을 위한 길이고 아내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우리 아내나 아이들이 더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아, 정말 아내분은 그간 5년 동안 그리고 평생 살면서 또 가장 험난한 순간을 또 이겨내서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네, 진짜 이것을 찍으면 진짜 이 사람과 헤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 내가 가진 그런 어떤 상처가 치유가 이렇게 해서 치유가 될까? 또 아이들에게 하나의 짐이 되는 게 아닌지 하나의 상처가 되는 게 아닌지 여러 마음이 들었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지? 아, 남편이 없으면 내가 편할까? 좀 자유로울까? 이 37년간의 결혼 생활이에요. 한순간 네. 끝내는 게 쉽지 않은데 쉽지 지금 망설이십니다. 네. 그냥 안 되겠다. 그냥 나 좀 더 생각해보고 할게. 그러니까. 그냥 빨리 찍으면 될 거 아니야. 아, 미치겠다. 지금 몇 시인데 빨리 좀 해라. 못 찍을 것 같아, 저도. 아, 나도 못 찍을 것 같아. 그리고 할리 씨도 사실은 마음이 복잡하죠. 예. 갑시다, 그냥. 가요. 아, 결국 못 찍으시고. 못 찍으셨네. 갑시다. 직하시세요.
아유, 아주 복잡한 심경이에요. 네, 굉장히 혼란스러워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께서. 이혼하면 했지 왜 저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여기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부터 네. 준비되어 있었어요. 준비되어 있었는데 우리 아내가 내 마음을 받아주기를 바랬죠. 근데 어떤 면에서 우리 아내가 당신 미쳤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냐 뭐 이런 얘기 이런 잔소리도 듣고 싶었어요. 듣고 싶었어요. 어떤 면에서 네. 어떻게 보면 말리길 바랬다. 그러니까 말리기를 바랬어요. 네. 예, 예. 진짜 저는 지금 명현숙 씨의 마음을 200% 제가 헤아리는 게 사실 남편만 보면 당장이라도 하고 싶죠. 근데 아이들이 받는 그 충격을 저는 받잖아요. 그쵸. 제가 이 얘기를 네. 전했을 때 아이들이 놀라는 걸 네. 그걸 어미로서 아 이렇게 저지르는 건 아니야라는 복잡한 게 있었어요. 사실은 둘만의 얘기가 아니라 저런 상황에서 제일 큰 거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렇죠,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 명현숙 씨가 이렇게 마지막에 사인하실 때 그런 질문을 던지셨잖아요. 내가 정말 이 상태에서 이혼하고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까? 더 네. 나아질까? 이 질문인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가 이혼을 했을 때 이 삶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했을 때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질문은 우리한테도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